안녕하십니까.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.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비핵화 협상이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 역사를 볼 때 특히 적대국하고 협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그 상대가 그 호전성을 보이고 독재국가일수록 그 이 협상을 해서 평화를 갖고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외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그 유명한 영국의 로이드 수상이죠. 히틀러가 체코의 일부를 막 무력으로 병합하니까 이 로이드가 뮌헨에서 그 히틀러를 만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히틀러를 달랜 거예요, 협상으로. 야, 지금 체코 일부 멍어까지 눈 감아줘도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유럽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. 그러니까 히틀러가 예스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합의문서 서명까지 했어요.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겠다고. 그리고 이게 런던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사인한 서류를 흔들면서 유럽에서 더 이상 전쟁의 기운은 사라졌다고 폼 잡았는데 1년 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2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도 평양 갔던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그 전쟁 위험만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적이 있죠. 그 다음은 그 블란스의 유명한 빼땅 원수입니다. 이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1차 대전의 전쟁 영웅입니다.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빼땅 원수가 그 1차 대전을 그 전 승리를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가 이게 독일하고 국경에 진짜 철벽의 마지노 라인을 건설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독일군이 절대로 그 블란스 국경을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방심하고 있었는데 이 독일군이 전격전 블리츠크리그라고 하는 게 기각 갖고 확 쳐들어갖고 이 마지노선과 벨기에 그 국경 사이에 그 허점인 아르덴 공원을 확 들어와갖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파리 입구까지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육군 병력을 그 마지노선에서 몰빵하던 프랑스군은 바보같이 그 독일의 기각 사단한테 완전 포위돼갖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의 항복했고 파리 앞까지 딱 들어왔거든요. 그럴 때 프랑스가 둘로 갈라집니다. 이 드골 소장 별 두 개죠. 드골 소장을 런던으로 망명해갖고 끝까지 독일하고 싸우겠다고 자유 프랑스를 군을 창설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차 대전의 전쟁 영웅 국민 영웅인 빼땅 원수가 히틀러하고 꽁삐엔이라는 데서 협상을 합니다. 그래갖고 이 어떻게 협상을 하면 결과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 블랑스를 둘로 잘라가지고 이 남쪽은 그 이 친독 괴뢰 정권인 비지 정권을 세우고 북쪽은 이 독일군을 직접 점령합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비시 정권이 있는 프랑스 남쪽은 블랑스 행정 체제하고 경찰 체제는 유지됐습니다. 근데 이제 1944년 6월에 이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하고 이제 파리로 막 들어가고 독일이 패망에 가까워지자 드골 장군이 그 빼땅 원수한테 메시지를 보내요. 종전이 가까워졌으니까 당신 스위스로 망명하라 그럽니다. 근데 이 드골하고 빼땅하고는 군대에 있을 때 각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. 드골이 빼땅 원수의 그 부관을 했습니다. 부관인데 이제 군대에서 실수를 했고 군복을 벗을 위기에 있을 때 빼땅이 크게 뭐 드골을 봐줬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옛날 상관이니까 아니야 이 망명하라는데 이제 빼땅 원수가 뭐냐면 나는 내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. 왜냐면 내가 히틀러하고 협상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몇 년간은 블란서 국민의 반이 독일군의 군화에 짓밟히지 않았냐고 항변합니다. 나는 애국을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. 프랑스를 위해서. 사실 그렇습니다. 몇 년간은 이제 히틀러가 이 블란서 남쪽은 그 군대를 안 보냈는데 그 몇 년 후에는 결국은 독일군 보내고 비시 정권 목숨을 내밀어버리거든요. 아 그런데 이제 진짜 전쟁이 끝나고 버텼거든요. 빼땅 원수가 기소됐습니다. 국가 반역죄로 사형 선고 받아요.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이 드골 장군이 사면해지죠. 그러니까 제가 왜 로이드 수상하고 이 빼땅 원수 이야기를 하냐면 두 사람 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나름대로는 선의를 어떤 그 영국을 위해서 프랑스를 위해서 적과 협상하고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그 의도로 시작한 겁니다. 첫 번째 선의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라고. 근데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얻는 경우는 호전적인 독재자하고 협상하는 거는 참 의미가 없죠. 진짜 호전적인 독재자하고 평화를 갖고 오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
스위스 그 조그만 나라를 히틀러가 못 먹은 이유는 히틀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. 네덜란드, 벨기에 다 먹었거든요. 히틀러가 스위스를 못 먹으니 스위스는 완전히 방위체제가 철저했습니다. 지하방과 다 맹겨놓고 스위스 국민들 항전 의지가 강했고 근데 핀란드 있잖아요. 거기 스웨덴은 조그만 나라. 스탈린이 50만 대군가를 보내 그 조그만 나라 뭐하고 몇 개월 싸우다 점령 못하고 진짜 쪽팔리게 개망신당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? 소련군이. 그래서 독립을 유지하지 않습니까? 이런 다른 방법을 써야지 협상이 평화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이렇게 너무 순진한 생각 같습니다.